대전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치료 감호 수용자가 도주해 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. 어제 낮 2시 20분쯤 대전시 둔산동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33살 김선용 씨가 화장실을 간다며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뒤 도주했습니다.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습니다.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경찰과 함께 검거 전담반을 설치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김 씨를 쫓는 한편 전국경찰에 김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. 김 씨는 도주 당시 회색 반소매 티셔츠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있었고 170cm의 키에 몸무게 81kg으로 쌍꺼풀이 있는 눈에 표준말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